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효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어땠어요? 아, 최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크게 보면 효종, 현종, 숙종 세 명은 다룰 때 반드시 송시열을 놓고 봐야 돼요. 어, 송시열이 어떻길래 그렇게. 송시열은 뭐 그냥 조선판 주자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일체 하여튼 저 왕권을 부정하는. 어떻게든 왕권을 깎아내리려는. 현종은 이제 그 상황에서 19살에 임금이 되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막 신권을 키울 만큼 키워놓고 성종하고 비슷한 거죠. 신권을 완전 비대하게 만들어. 이때도 역시 보면요. 현종 1년에 교리면 뭐 홍문관 교리니까 뭐 아주 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이민서라는 사람이 주역에 태계와 비계를 가지고서 저걸 하는데 이 태와 비는 완전히 반대예요. 태계가 있고 우리 이제 안일 부라고도 하지만 이때 괴 이름일 때는 비계인데요. 어쨌든 그 두 개를 이제 또 운운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난번 효종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하들을 소외하여 인접을 너무 드물게 하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그 승정원 관리에 대해서 아마 화를 냈나 본데 그거는 결코 중화의 기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시시껄러한 일도 그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그 사관원 말을 따르지 않는다. 뭐 또 약방 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윤허해놓고 그대로 또 안 하고 또 간언하면 거절하고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는 거죠. 그런다고 비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럼, 예. 저 깨소리 못하고 예. 다 내가 가진 응? 허물을 지적한 것이라 받아들이겠다. 부전 자전입니까? 아니요. 근데 현종은 뒤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 시도를 한 임금이긴 해요. 아, 이런 식으로 신하가 임금을 압박하는데 구체적인 이제 사건 하나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국어 시간에도 배운 김만중 있잖아요. 저때 이제 완전 행동대장이었어요. 교과서에서 어릴 때 만났기 때문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록이나 이런 실제 적어보니까 문인 이런 모습보다는 서인의 완전 말단 행동대장이에요. 행동대장. 어쨌든 이게 이제 현종 때 보니까 김만중이 자기 이제 그때 송시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가던 사람이 송중길이에요. 송중길은 이제 송시열보다 조금 점잖죠. 그 사람들이 이제 현종 9년에 현종 9년이면 뭐냐면요. 현종이 이제 한참 공부를 하면서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저때 이제 주역을 제대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만중 그래도 이제 저런 말이 있어요. 주역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곧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용하는데 저거는 사실은요. 자기가 인용하면 안 돼. 저거는 임금이 사전에 신하를 제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 그렇죠. 조짐만 보고. 이게 아주 그 신하들이 그 주역 가지고 그냥 멋대로 해석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송중길이가 뭐 상대편 권씨라는 사람을 쓴 걸 보더라도 당파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뭐 두루두루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이제 변명 비슷한 걸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쭉 뭐라고 하여튼 길게 떠들었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느끼는 게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애정 초기였으면은 아 그렇게 당신들이 말한 게 맞다. 맞다 그랬잖아. 근데 저 짧은 그 한마디 부답 실록에 나오거든요. 혹은 또 이렇게 부정. 따르지 않았다. 또 불윤. 윤호하지 않았다. 윤호하지 않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특히 이거는 별 내용 아닌 것 같고 송중길을 좀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저렇게 했는데 답하지 않았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사관의 평이 삼가 살피건데 권씨는 기해년, 그 기해년 이제 현종 그 즉위년이죠. 이때 예를 논할 때 3년설, 3년상. 예. 그러니까 남인 쪽이죠. 주장하여 송시열의 무리들에게 죄를 얻어 응? 미움을 받아서 조정에서 폐기된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으니 송중길이 경연에서 거두었을 것을 청한 것은 이미 늦었다고 하다.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김만중은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권씨 혹은 남인들이 조정에 나올까 이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온다처럼 남인들 네, 나오는 걸 밟아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보세요. 그의 아첨하는 행태와 남을 시기하는 마음, 그가 바로 이제 김만중인데, 이건 물론 남인 쪽에서 쓴 거죠. 차마 그 바로 보지 못할 바가 있었는데, 송중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송중길은 그 자리에 함께 입시하여 끝내 한마디도 바로 잡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의
그 권실을 거두어 소용하자는 개척이라는 건 애당초 공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명예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겠다. 응? 얘기에서 말한 부끄러워하여 그 불선한 것을 숨긴 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김만중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어요. 예. 이제 이 현종은 뒤에 지금 이제 현종 실록은 남인들이 이제 편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종 죽고 숙종 초에 이게 편찬이 됐기 때문에 숙종 초기 한 6, 7년 동안은 남인 정권 시대니까 뒤에 이제 서인이 집권하고 나서 다시 현종실록을 고칩니다. 그걸 아, 현종... 고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예. 이걸 없애고 이렇게 완전히 해버리면 원본을 알 수가 없는데 원본은 두고. 아, 그래서 수정한 그 추가. 그거는 그것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개수실록이라는데 개수실록에 같은 기간 네, 봤더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부터 해가지고 지금 말한 사관의 평이 통째 다 빠져있어요. 와,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와. 우리가 이제 선조도 있고 네. 뭐 수정실록, 여기는 개수실록, 숙종 때는 뭐 또 보궐 이런 뭐 빠진 거 채웠다 하지만 이게 전부 뒤에 고친 사람 다 서인이에요. 아, 서인들은 기록된 거 그냥 다 고치고 반드시 고쳐, 반드시 손보고.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그런 거 우리 좌파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기록이 있으면 뒤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기록만 남거든요. 그러면 기록 남긴 자가 이기게 돼요.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후대가 판단할 부분 모르니까. 예. 실사 만약에 지금 이것도 원래 현종실록에 있던 게 아예 없었다면 저것만 보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 같잖아요. 사실은 상이 답하지 않았다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아 이때 이미 현종이 서인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서인들도 이제 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도 자기가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잡으면 신하들이 두려워한다고요. 그게 효종처럼 벌벌 떠니까 끝날 때까지 제1기간 내내 제대로 신하들하고 제대로 된 관계 설정도 못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9살에 임금이 돼가지고 한 10년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 이것들 이상한 것들이다라는 거를 이제 한 30살쯤 돼서 느꼈죠. 그리고 이제 예속 논쟁이, 제 2차 예속 논쟁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현종 15년에 터져요. 아까 우리 9년이었잖아요. 예. 15년이면 이 사이에, 예. 현종이 완전히 바뀐다고, 사람이. 이제 점점 이제 강단을 세우면서 강명 중에서 강을 갖춰가는 임금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주역이나 이런 거를 모르면, 그냥 그 시대가 밋밋하게 같은 거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들어가서 아, 서인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보면 그 임금의 이제 저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 만약에 뭐 쓸 일은 없겠지만 현종 평전을 만약에 쓴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추적해야 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아빠가 이렇게 주눅들어 있는 그 임금이었고 본인이 이제 어린 나이에 잡았지만 이제 신하들한테 이제 맨날 잔소리 듣고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사람 보면서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그렇죠. 약간 드라마 같은데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글로 표현을 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포위된 임금이었지만 예. 자기는 이런 임금일 수가 있는 거죠. 요 과정으로 바뀌는 거 이러면 이제 물론 궤가 달라지죠. 예. 궤가 달라지는데 이 달라진 궤에서 아마 요게 뭔가를 찾아보면 상당히 현종 캐릭터를 가리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다 또 호응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다 여기 있죠. 호응하는 신화가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현종은 이미 이제 그 남인들을 얻어가지고 반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2차 예속 논쟁에서는 현종이 자기 뜻을 관철합니다. 그 효종비, 아, 저희 엄마죠. 엄마 죽었을 때 다시 그 할머니 조대비 복상을 1년으로 할 거냐, 9개월을 할 거냐. 1년으로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또 서인은 또 그 같은 이유로 9개월 해야 된다 이랬다가 네. 이제 치밀하게 그 사이에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1차 예속 논쟁을 잘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는 서인이 말이 안 되는데 힘으로 제압했고 그때 현종이 19살로 별 뭐 이게 없었으니까 하고 그냥 당시 상황 아, 그 아버지 시대 완전 서인 세상이었으니까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 예속 논쟁이 아니고 완전 이거 왕권을 갖고 놀았네, 이놈들이. 그럼 이제 왕권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임금한테 강령을 단기간에 세울 수 있는 거는 주역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방향도 잘 잡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바로 그 해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려고 네. 기세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저는 어지간하면 독살설은 잘 안 믿는 편인데. 근데 이제 현종 독살을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비슷하고 갑자기 이제 그 실록 마지막에 현종 그 부분을 보면 막 이 심열, 마음에서 막 열이 올라오고 막 이런다는 거거든요. 타이밍상으로는 상당히 그래요. 다만 아쉽게도 그걸 완전히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물론 이제 그 조선은요 보면 그 신하들이 임금 죽이는 거 우습게 생각했었죠. 특히 후기로 갈수록. 그러니까 저는 뭐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경쟁 관계를 같이 보면서 보니까 다음 시간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왜 숙종이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강명할 수 있었던가 하는 거는 현종이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 효정을 보고 이번에 현종을 봤잖아요. 효정에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온갖 이제 궤를 바꿔야 되고 상황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그 상황에서 그 뚫을 수 있는 거 돌파구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군주가 강해지는 거. 네, 그래서 그 현종이 또 보면 이 왕비밖에 없어요. 부궁도 안 뒀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랬을까? 외가에 대한 그 분권 뭐 아니면은 세력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신하들한테 비밀을 안 주려 했던 거. 아주 똑똑했던 사람 같아. 그 왕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돌파해야 된다. 그게 강했던 것 같아. 그리고 숙종을 굉장히 잘 키운 것 같아. 저는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참 다이나믹하다. 그리고 역사가 항상 얻을 수만은 없구나.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좀 읽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하셨던 이제 숙종. 네, 숙종 시리즈로 네.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